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소비 회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유업계가 글로벌 수급난에 대비해 가동률을 대폭 높이면서 지난해에 이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울산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결국 1리터에 1,800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초 1,666원에서 한 달 만에 15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8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국내 유가를 자극한 겁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1년차 당시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급 흑자 반전에 성공했던 국내 정유업계가 부쩍 바빠졌습니다. SK에너지와 S오일은 정제 설비 시설을 거의 풀가동하며 글로벌 수급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제 마진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정유사들의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석유 수요 감소로 실적 둔화가 우려됩니다. 정유업계는 정제 설비 규모 세계 5위권인 국내 정유사들이 고유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1분기 국내 정유사들의 재고 이익 규모를 수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제 마진도 전분기에 비해 배럴당 2달러 정도 올라가며 상당한 이익을 거둘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유업계 고유가는 호재가 분명하지만 장기화하면 수요 감소로 인해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